안녕하세요, 국당입니다. 오늘은 참외 야채 피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프리카 80g, 오이 150g, 양파 150g, 청고추 3개, 홍고추 하나, 양배추 130g, 적채 130g, 참외 하나, 400g입니다. 물 400ml, 피클링 스파이스 약간 섞고요. 그리고 천일염 한 티스푼, 소주 한 컵, 200ml입니다. 식초 200ml, 설탕 200ml. 물 붓고요. 식초, 소주, 설탕, 소금, 피클링 스파이스 한 스푼 넣을게요. 자, 요래가지고 불에다가 이거 다 녹을 때까지 끓일게요. 자, 이 껍질 채로 쓰기 때문에 소다 식초 넣어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부분, 꽁지 부분 잘라주시고요. 가운데 잘라서 실을 제거할게요. 하매를 이렇게 깨끗이 훑어낼게요. 먹기 좋게끔 잘라면 됩니다. 자, 오이도 반을 갈라서 씨를 제거할게요. 커피 스푼으로 이렇게 끓여 주면 됩니다. 자, 잘 훑어내리세요. 자, 이것도 먹기 좋게끔 잘라주세요. 파프리카도 먹기 좋게끔 자를게요. 심은 뺄게요. 양배추도 같은 방법으로 고추도 동글동글하게 1cm 간격으로 썰게요. 10분 후에 끄세요. 피클을 넣어볼게요. 용기에다가 병은 열탕 소독하셔야 됩니다. 식초 한 스푼 넣고 팔팔 끓는 물에, 자, 완전히 식혀서 부어야 됩니다. 자, 물은 가득 안 부어도 됩니다. 요소, 과일에서, 채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담근 것을 냉장고 보관하시고 3, 4일 후에 드시면 됩니다. 참외 야채 피클 완성되었습니다.